SNS를 통해 오늘 하루 관심사와 솔직한 반응을 알아보는 5클릭 시간입니다. 한 버스 기사가 중앙분리봉을 밟고 넘어온 차량 때문에 급정거했다가 모든 책임을 떠안게 생겼다며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5클릭 첫 번째 검색어는 날벼락 맞은 버스 기사입니다. 경차 한 대가 중앙분리봉을 침범하더니 3차선 도로를 가로지릅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달리던 버스는 급정거했습니다. 경차는 도로를 가로지른 뒤 우측 끝 차선에 정차했는데요. 자신을 경기도 화성시의 마을버스 기사라고 소개한 A씨가 공개한 영상입니다. 경차가 차선을 넘어온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는데 중앙선을 넘었을 때 버스와의 거리는 약 40m에 불과했고 A씨는 급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줄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승객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다친 승객들을 살피느라 앞차의 차량 번호 등을 확인하지 못했고 결국 자신이 모든 걸 책임질 상황이라고 토로했는데요. 그러면서 사건이 발생한 병점 고가차도 삼거리에서 현장을 목격한 이들을 찾는다고 말했습니다. 누리꾼들은 기사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버스 회사에서 나서줘야 하는 문제 아닌가요? 경차 차주 스스로 나타나 마땅한 책임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편사옥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